오감동사에는 look, feel, sound, taste, smell 이렇게 다섯 개의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한다고 했죠. 명사보호는 절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동사들 뒤에 전치사 like를 사용하면 마치 명사보호를 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This candy tastes like strawberries. 이 사탕은 딸기 맛이 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주어인 this candy는 실제로 딸기가 아니죠. 그런데 딸기와 같은 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인 this candy와 strawberries는 equal 관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strawberries는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So he's gone. It's a shame. I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that. You must be Hela. I'm Thor, son of Odin. Really? You don't look like him. Perhaps we can come to an arrangement. You sound like him. Neil. Beg your pardon. 요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한창 상영 중인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들 중 하나죠. 토르 라그나로크의 한 장면입니다. 룩라이크는 뭐뭐처럼 보이다 또는 무엇무엇을 닮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토르가 자신이 오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자 오딘과 닮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헬라는 You don't look like him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가 협상을 제안하자 말하는 방식이 오딘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You sound like him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문장 모두 주어인 you와 him이 equal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하지만 오감동사들의 특성 때문에 마치 보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문장은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It sounds like fun에서 fun은 명사입니다. fun이 명사로 쓰이면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사건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 It sounds fun에서 fun은 형용사입니다. 두 문장 모두 재밌겠네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And then I think I'm going to go to the garlic festival. Wow. Sounds like fun. You guys would love it. I They bet have a we would. TCBY booth. Same Cool. stuff you get downtown. Well, if you guys insist on having your own private little love We fest do. that none of us can be a part of, You can't be a part of our relationship, Mike. Then we are going to have our own private Valentine's Day party. That sounds fun. So suck it. Yeah. Yes. Hey, everybody. I just invited Jim to 교재의 다른 예문들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감동사 플러스 라이크의 더 재밌는 예문들에 대해서는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어회화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오감동사 플러스 라이크와 관련하여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like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like는 동사로 쓰이면 좋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리고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원래 like는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like는 닮은, 비슷한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전치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like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 as if의 자리까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전치사 like도 원래 문법에 맞는 것이 아니지만 자주 쓰다 보니까 현대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용인하게 된 것인데 슬금슬금 접속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서 원래 as나 as if가 차지하던 접속사의 자리를 like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look like, feel like, sound like 뒤에는 주어 동사, 즉 절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like 대신 as if를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taste like, smell like를 쓰지는 못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She looked like she was about 16 or 17. 그녀는 대략 16살 또는 17살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I feel like I have a talent for writing. 자, 이 문장은 나 글쓰기에 재능이 있나 봐. 이런 의미입니다. It sounds like you've had a hard day.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늘 뭐 했고요, 뭐 했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look like와 feel like 뒤에 동명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다시 like가 전치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주어 플러스 동사의 절이 뒤따르는 look like와 feel like와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이두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look like와 feel like 뒤에 동명사가 뒀다는 경우는 보통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데 look like ing는 뭐뭐 할 것처럼 보인다. feel like ing는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의 의미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sound like, taste like, smell like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문장을 구별해서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I feel like eating ice cream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I feel like I am eating ice cream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의미예요. 이 두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Jim Halpert. What? How did you get this number? Stalker. Katie and Jim met in the office, and now I guess they're like going out or dating or something. And I don't know. You know, they're just, she calls them and they, you know, I'm sorry. I feel like I'm talking really loud. Am I talking really loud? 지금 여기서 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I feel like talking really loud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기분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연습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정답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And you know, I don't blame you. When we think about it, I mean, it's actually really unfair of him to embarrass you like that. Just to be clear, I'm not embarrassed. Since John and I may have our problems, but at least he tried. You know what? I don't feel like talking to you about this. Where are you going? Taking a cab. I'm going home. 원래 동명사는 과거지향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look like, feel like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 의미로 쓰이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추천과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